5월천 메이데이 5월천 조용히 해. 맛있어. 출력 써야 된다고. 아 왜 그래. 하이 엄마랑 안 써. 들어가. 大家好，我是韩国老师巴尼。我听说在过年的时候，台湾人一定要在家里贴春联，对吗？我的朋友说，如果过年的时候家里没有贴春联的话，那不算是过年了。所以今天我跟我妈准备在家里贴一下春联呢。加油！엄마， 왜? 엄마 눈 나빠지게 그렇게 앞에서 TV를 보면 어떡해? 아 시끄러워. 난 여기서 앞에서 봐야 잘 보여. 아니 눈 나빠지게. 아니 마시지 마. 보는데. 아 부모 몰라. 5월천 메이데이 5월천 조용히 해. 맛있지 마. 아니 오늘 맛있어. 아니 이거 오늘 만들기로 했잖아. 근데 뭘?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? 저기 하나 좀 보게. 아니 이거 오늘 내가 아까 8시부터 기다렸잖아. 아 나 저거 보고 있다 하든가 아니면 혼자 하든가 또 짜증나게 굴기 시작이다. 아니 이거 오늘 만들어가지고 혼자 만들어. 나 만들기 싫어. 저거 아신 오빠 다 지나가네. 아니 오늘 이거 만들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붙여야 된다니까. 아 붙이라니까 혼자 사고. 시끄럽게 울지 마. 쉿 조용히 해. 아, 왜 그래 또 시작이야. 나 저거 본다고 맨날 얘기했잖아. 아니 이게 뭔데. 뭘 메이데이 5월천. 왜? 아 이거 매년 하는 거잖아. 매년 해도 1년에 한 번밖에 더 해. 왜 그래? 아니 오늘 우리 같이 출연 만들기로 했잖아. 아 몰라 출연이 뭔데? 내일 해 그럼. 아니 내일 아침에 붙여야 된다니까. 우리 오늘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너 혼자 해. 나 안 해. 앞에 붙여야 된다니까. 나 안 해. 저거 보고 할 거야. 아 내일 해. 저거 언제 끝나는데? 아 몰라 2시간 한대. 자리 가. 아 2시간 하면 저거 언제 끝나는데? 2시간 한다고. 아니 조용히 해. 얘 나왔어. 엄마는 저거 알아듣지 못하잖아. 아 자꾸 보면 알아 그래도. 아니 중국어도 알아도 못 듣는데 저걸 왜 보는데? 타로 아신 괴수 석두 관우 마사 타로. 아신 괴수 석두 마사 관우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. 이름만 알면 뭐해. 이름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네. 아 출연 써야 된다고. 아 왜 그래. 엄마 오늘은 우리가 출련을 만들어 볼 거야. 출련이 뭔데? 출련은 중화권 풍습 중에 하나인데 봄날을 맞이하면서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말을 이런 빨간색 종이에 써서 붙이는 거야. 아 그래? 근데 거기다 뭘 써야 되는 건데? 아 보통 그런 거 있잖아. 완실루이 아니면 싱후메이만 이런 거 있잖아. 돈 많이 들어오고 집안에 복이 가득하고 평안하고 그런 거. 그런 걸 써야 되는 거야? 왜냐하면 이렇게 빨간 종이 위에 소망을 써놓으면 그게 이루어진대.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빨간 종이에다가 가족의 평안 뭐 이런 거를 이 출연에다가 적어볼 거야.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는데? 그럼 엄마는 소원이 뭔데? 새해 소망 같은 거 있잖아. 5월 초 콘서트 가는 거? 이제? 어? 대만으로 5월 초 콘서트 가는 거? 그게 새해 엄마의 소망이야? 소망이라고 맨날 얘기했잖아. 아니 근데 엄마 그 출연에다가 5월천 콘서트 이렇게 쓸 순 없잖아. 쓰면 어때? 난 그렇게 쓰고. 아니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말해줬잖아. 완실루이 이런 좀 좋은 뜻을 써야 된다니까. 그게 좋은 뜻이 나쁜 뜻일 게 뭐 있어. 난 그거밖에 소망 없다고 맨날 얘기했잖아. 아니 그러면 엄마는 우리 집안에 그런 복이나 평안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? 아 그건 네가 써. 난 그걸 쓴다니까. 아유 그럼 엄마는 5월천 콘서트 말고 또 다른 소망 없어? 대만 가기. 아니 엄마 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쓸 순 없어? 내가 대만을 가야지 다 행복하지. 그래야지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지. 그게 행복한 거잖아. 아 몰라. 아 그러면 엄마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써. 그래 그렇게 쓴다니까 짜증나게. 누가 출연에다가 5월천 콘서트 쓰는 사람이 어딨어. 아 내가 쓴다니까 또 그런다.
그럼 난 안 쓸 거야. 안 써 그럼. 나는 그거 쓸 거야. 너는 네가 알아서 써. 우리 집 햄버거 네가 알아서 써. 나는 그거 쓴다고. 아 창피해 죽겠어. 뭐가 창피해? 창피할 것도 많다. 나는 내가 내 거 쓸게. 너는 네 거 써. 엄마 이거 이걸로 쓰는 거야? 어. 이게 뭐야? 붓펜이네? 어. 이게 뭐야? 이걸로 쓸 거야? 어. 아 이것도 겨우 구했어. 지금 다 문 닫았잖아. 지금 설날이라서 다 문 닫았잖아. 아유 근데 이걸로 쓰면 어떡하냐? 어쩔 수 없어. 아 우리는 출렴 문화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소외 뭐 그런 거 어디서 사? 소외 도구를 살 수가 없지. 그리고 지금 다 닫았어. 소외 도구 이런 거 파는 데가 없어. 이것도 겨우 구했어. 그건 그렇네. 어. 이제도 없을 걸까? 아무튼 이걸로 그냥 써. 할 수 없지 뭐. 어쩔 수 없어. 엄마 못 쓸 건데. 아씨. 아 엄마 진짜 이게 뭐야? 왜? 아니 이런 다 썼어. 이런 출렴이 어딨어 세상에? 왜? 이게 어땠어? 5월 첫 연창회 아신 엄마 이름 다이안 요하 이게 뭐야? 왜? 좋잖아. 아니 이 아니 소원 쓰는 거니까. 아니 이런 출렴은 세상에 없겠다. 왜 없어? 사람들이 다 웃겠어. 웃으면 어때? 웃으니까 좋은 거지. 아 사람들이 다 웃겠어. 아 웃으니까 좋은 거지. 뭐 이게 뭐야. 우리 가정에 대한 건 하나도 없잖아. 이게 가정에 대한 거지. 내가 좋은 건 다 좋은 거지. 내가 좋아야지 다 편안한 거지 집안이. 이게 뭐야. 몰라 내가 다 썼어. 이제 갖다 붙일 거야.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내 데스티니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내 데스티니